1994년 9월 2일 가정주부 27세 아라시마 유미는 잠시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며 외출한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매우 지지부진했고 언니 요코는 마유미의 방에서 쪽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쪽지에는 나는 A라는 남성과 사귀고 싶었지만 그는 나를 배신했다라는 글자와 A의 번호가 적혀있었고 요코는 A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고 A는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서 벌을 받아야 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요코는 경찰에 신고하지만 알리바이 확인 결과 실종과는 전혀 접점이 없었습니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요코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A의 뒷조사를 하였지만 아무런 단서가 없어 요코의 노력은 또다시 수포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흘러 2011년 한 TV 방송에서 마유미의 가족의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마유미 아버지의 인터뷰 도중 뒤에 보이는 쪽지에는 요코를 믿지 마라 라고 써 있었고 TV 너머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언니 요코의 증언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이 방송 이후 요코는 잠적해버리고 사건의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